갑시다. 로리토? 로리토! 렛츠고! 자, 로리는 사랑 대 설표범. 나랑 끼리 이촌태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자, 첫 번째 라운드는 나랑 끼리 이촌태자 이겼고요. 자, 설표범 선수, 져서 그런가 상당히 마을수가 적어졌습니다. 지금 부들부들 이제 피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아주 당황스럽죠. 자기는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한번더 도전을 받아줬지만, 자, 그래서 선점을 주는 나랑께. 나랑께서는 선점 주죠. 증기가 없어. 쓰고 싶어도. 알리는 건가요, 또?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폭탄? 안 맞죠. 자, 나랑께는 위치를 모른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옆질을 당하죠. 게릴라 조심해야 돼요, 게릴라. 어? 지금 이게 뭘까? 자, 이러면 또 막, 어디로, 상대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맵입니다. 서로, 만납니다, 서로. 아, 봤죠, 봤죠? 좀 까주고, 안 맞죠? 아, 땄습니다, 땄습니다. 좋아요. 자, 나랑키 선수, 1점을 따서, 일단 1점 차이, 내고요. 자, 블루셋 먼저 기방하고 있고요. 굳이 먼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폭탄 피할 때 맞춰야 되지, 못 맞춥니다. 폭탄 갑니다! 피해주고, 자, 여기서, 아, 가나요? 가나요? 가나, 아! 내가 맞추는 각이었는데. 아이고. 현재까지는 페이스는 아직 블루팀이 유리하죠. 폭탄 피해주고! 자, 안 맞습니다. 피할 때 맞춰야 되는데, 아, 맞았어요! 자, 결국 일단 다시 1점 차이죠?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아직 여유가 많아요. 다시 기방합니다. 블루팀. 자, 폭탄 던지면서 앞으로 땡기고, 폭탄 피해주고, 폭탄 한개 더! 자, 나랑 계속 피해주고요, 간단하게. 자, 한개 더! 간단하게 하나 더 피해주고, 아, 여기서 또 동점 만듭니다. 클라스 조정 대중이죠. 자, 깔끔하게 동점 만들고요. 자, 지금 상당히 표범 선수 부들부들 현재, 지금 너무 부들부들 떠실 텐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역전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지면은 명성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모르는 건가? 설마? 알것 같은데. 폭탄! 안 맞습니다. 지나가고요. 자, 긴장되는 한 가운데 섣불리 가지 않습니다, 서로 일단. 서로 준비. 자, 여러분들 누가 이길지요? 오! 아, 결국에는 먼저 돌진을 했지만 방어를 못합니다. 자, 나랑키 선수 위치를 모르죠? 어딨어?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자, 봤죠, 봤죠. 서로 위치 파악했고요. 폭탄을 피할 때 맞춥니다. 자, 빨리 따지 않는 이상 이건 동점이 되겠죠? 좀만 더 일찍 따면은 역전도 가능한 점수가 되고요. 어딨어 이거? 어차피 상대팀은 방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치를 알수 있어요. 아, 반사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일부러 공격 안 하죠? 마지막에 공격. 아, 이건 쳤다. 이 판은 왜진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아, 2점 차이로 이번 판은 블루팀이 이깁니다. 자, 15초, 14초, 13, 12. 자, 불가능하죠? 여기서 역전하게 되면은 레전드겠지만, 좀 불가능합니다, 예. 아, 땄지만 팡이 불가능합니다. 자, 1라운드, 서울표범 선수, 이천세자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2라운드에서 이기고, 3라운드에서 이기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이런 맵이었어? 두 번째 맵은, 강동과 상당히 비슷한 해적성 강동 맵이죠. 여기 밑줌 가능하나, 이것도? 폭탄을 던져주고 하나씩. 아직 맞지 않죠? 쉽게 맞지 않습니다, 폭탄을. 아, 오! 폭점 또 따입니다, 랑키 선수. 아, 말렸다, 또. 또 페이스에 말렸죠. 상대팀한테 말렸죠. 이렇게 되면 많이 불려질 텐데.
자, 아, 폭탄. 오오! 나랑 깨는 순화의 수분대도 불구하고 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지. 아, 아닙니다. 순화 쓰면 이겨야 돼요, 사건수는. 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자,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자, 갔나요? 가나요? 자, 누가 먼저 딸지? 아, 여기서 나랑 선수가 드디어 또 점을 쌉니다. 자, 아직 1점 차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덧볼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딱 블루팀이 유리하죠. 폭탄 하나 까주고, 아, 폭탄 던질 때 울어서 옵니다. 자, 보조로 일단 피를 깎아주고, 반전을 저지할, 결국엔 다이죠. 보조를 미리 쏘고 반색을 저지합니다. 좀 머리를 쓰는데 시정님 어떠세요? 일단 필수고 폐주 못 맞춥니다. 아, 이건 못 맞추죠. 이건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아니자. 자, 보조할 기면 됩니다. 아우, 아, 반색 때문에 아우 쪽팔리죠. 아니 이게 왜 맞아? 어떻게 이걸 또 반전할 때만 또 죽을까요? 이거는 뭐 죽을 각이죠 뭐. 또 기방하네요 여기. 네, 결국 안 가는구나. 아,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불리합니다. 네. 역시 따이죠. 자, 1% 뒷판. 어 뭐야, 폭파 안하는데? 폭파 안하고 갖고 놀려는 농락. 자, 현재 이청재 선수 농락을 하죠. 자기는 여유있다, 자기는 더 유익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셈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이러다가 역전을 한번 당한 방이 있었죠? 네, 방하네. 이번에 방치죠. 자, 옆으로, 아, 악망이죠, 씨야. 하지만 밥 본 것 같아요. 자, 2점 차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약간 너무 불리하죠, 이거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좋아요, 나라, 아, 반샤, 결국. 아. 졌다. 아유, 진짜 어떻게 순화수를, 순화수가 이게 아니 실태를 왜 다 뒤에 있어 이거. 이번 판을 만약에 나랑키 선수가 지게 되면은 이천생각 선수는 또 탁전을 하라고 말을 할테고. 그렇죠. 만약에 지면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2점 차이죠, 2점 차이.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승부가 될까요 과연? 안 되지. 자, 폭탄 까주고 안 맞습니다 일단. 아, 또 이 멍청이 랑키 선수 그걸 또 맞아요. 아, 이번 판은 결국 이렇게 결판이 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같은데 다음 판이 이렇게 되면은 랑키 선수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번 다음 판으로 이제 마무리 판. 여기서 이제 지는 팀은 이제 멸망전 패배죠? 아니 확실히 구분해. 멸망전이 캐삭전이 아니야.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일단은 1대1 매치가 됐네요.